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마에스트로의 새로운 시리즈 카디널 시리즈의 한 모델 빅토리아 WE2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에스트로에서 카디널 시리즈라는 라인업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 마에스트로의 고유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조금 더 힘을 빼서 예전에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마에스트로의 고유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조금 더 힘을 빼서 이렇게 생산된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에스트로 라인업 중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실 수 있는 뭐 드레드넛 그리고 OM 이렇게 딱 정형화된 그런 바디를 가진 모델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해서 마에스트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쉐입의 이런 바디를 가진 모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카디널 시리즈도 그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마에스트로 독자적인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이제 빅토리아라고 하는 바디를 가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OM과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곡선 모양이 미세하게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000 그 OM 모델과 같은 바디를 가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디널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이 상판에 앵겔만 스프루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판 하면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를 들 수 있죠. 이 앵겔만은 시트카 스프루스보다 조금 더 무른 재질인데요. 그래서 파워풀한 소리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 반면에 조금 더 부드럽고 화려한 느낌의 소리를 내주는 목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있게 스트럼을 막 즐기시는 분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이쁜 선율의 그런 곡들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그런 목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뒷면은 웬지라는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웬지는 뭐 웬게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목재입니까? 이 목재는 그 동아프리카의 습한 지역 쪽에서 이제 자라는 목재라고 하는데요. 이 기타의 음향목으로 사용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명한 제작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제 평가들을 보면 눈에 띄는 평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와 아주 흡사하다. 그런 평이 있을 정도로 좀 음향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목재라고 할 수 있고요. 왠지는 특징적으로 이 나무의 숨구멍, 그 이제 영어로 포어라고 하죠. 이 나무의 숨구멍이 아주 많아요. 이게 얼핏 보면 되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거를 힘들게 구멍을 다 메꾸고 나서 매끈하게 그렇게 피니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모델은 오픈포어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숨구멍 포어를 메꾸지 않고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피니쉬를 칠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모서리의 이 바인딩은 마호가니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홀 주변의 장식을 뜻하는 이 로젯. 이 로젯은 이렇게 두꺼운 목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의 두꺼운 부분은 치코판지와 같은 웬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에 마호가니로 이렇게 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핏가드는 기본적으로 투명으로 사각형 모양의 핏가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판 위에 이 브릿지는 치코판지랑 똑같은 웬지 목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판재는 아주 밀도가 높은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목재는 이제 킹우드라고 해서 아까 웬지 얘기할 때 나왔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와 같이 브라질 쪽에 이제 원산지라고 하는 로즈우드 계열의 목재입니다. 이게 밀도도 높고 비중도 꽤 높은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이 지판재가 아주 질 좋은 에보니처럼 아주 매끈하고 빈틈없이 그렇게 결이 나오는 목재예요. 이 브릿지 위에 새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 이제 뼈 본 재질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홈페이지에도 아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흔히들 보실 수 있는 새하얀 탈색된 뼈가 아니라 이제 탈색되지 않은 좀 약간 누런기가 도는 그런 뼈를 사용하고 있어요. 탈색되지 않아서 색이 노란 것뿐만이 아니라 좀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누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오면 이 헤드 앞면에 이 무늬목도 똑같이 웬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뒷면의 넥재는 카야 마호가니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아프리칸 마호가니라고 하죠. 이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보강을 위해서 카본 섬유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튜닝 머신은 그로보사의 제품인데요. 18대 1의 기어비를 가진 제품이에요. 네,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린 이 기타는 다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피니쉬 재질 자체는 마틴이나 깁슨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니트로셀룰로스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니트로셀룰로스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만한 라커 피니쉬라고 하죠. 그 라커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피니쉬에서 아주 옛날부터 사용된 좀 전통적인 방식의 피니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에는 아주 좋지만 뭐 취급이 쉽지 않은 그런 피니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은 LR백스사의 엘레먼트 액티브라는 픽업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인 이 새들 밑에 센서를 깔아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여기 있는 노브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픽업입니다. 마에스트로 기타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밝고 화려한 느낌의 음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타의 피니쉬가 유광인 것과 무광인 것의 소리의 느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광 기타가 유광에 비해서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소리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마에스트로의 기본적인 성향, 좀 밝고 화려한 느낌의 성향에다가 이 무광 기타에서 나는 좀 따뜻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너무 날카롭게 튀는 소리 없이 좀 균형 잡힌 소리가 되었다고 느껴지고요. 그 스펙에 보면 그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기타 한 대 한 대마다 다 개별적으로 보이싱 과정을 거쳤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설계로 되더라도 이제 목재가 모두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리 내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 하나하나마다 다 맞춰서 브레이싱을 조절하고 해서 비슷한 소리, 비슷한 밸런스를 가질 수 있게 이제 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좀 잘 보이싱이 된 상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음이 잘 울리고 꽤 꽉 찬 느낌의 소리를 내주는 기타입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